고물가 시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무료급식 사역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기초생계조차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무료급식 사역을 1일 진행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은 2021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며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지사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또 경기 부천과 경인지역 감리교회, 시각장애인 사업가 등 지역사회 후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한 없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끊이지 않고 교회의 사랑으로 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사본은 앞을 보지 못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는 시각장애인이 30%나 된다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이 이번 행사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고물가 시대 소외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준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도 옛날에 대통령들이 기도실을 두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예배를 좀 드림으로써 은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원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신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본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면. 외사본은 이 사역이 많은 교회들의 후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인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봉사 릴레이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